오산시가 오산천 산책로에 작은 정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의미를 더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경기 지역의 대표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성원 기자입니다. 오산천 산책로에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오산천 주변 자투리 땅에 준비된 꽃과 나무를 심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식지 않은 식물은 삼색 조팝과 블루 페스큐, 황금 눈향 등 10여 가지 사철 식물. 2시간여 만에 작지만 그럴듯한 정원이 완성됩니다. 오산천 주변을 하늘에서 바라보면 곳곳에 알록달록한 색깔의 정원들이 눈에 띕니다. 이런 작은 정원을 가꾸게 되고 같이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마음이 흐뭇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행사에 또 그 가꾸는 데 있어서 자주 나와서 이제 관리도 하고 이럴 예정입니다. 오산시가 지난 2018년부터 오산천 정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오산천 작은 정원 사업입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의미는 남다릅니다. 지역 주민들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직접 참여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오산천에 대한 시민들의 애착이 커지고 더불어 인건비도 절감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앞으로 정원을 잘 가꾸면서 오산시 생태환경 살리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정원을 잘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오산천 약 8km 구간에 조성된 작은 정원은 88곳으로 지역민 2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시민이 참여한 만큼 버려지는 쓰레기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다른 지자체나 대한민국 어느 지천도 이러한 방법으로 시민들이 직접 가꾸어 나선다면 대한민국이 정말 최고의 자연환경을 자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한편 오산시는 내년에도 작은 정원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앞으로 경기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